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아주 유명한 모델이죠. 테일러의 614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614C는 예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테일러의 밀리언셀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인기가 많던 모델이었어요. 보통 뭐 리뷰할 때 많이 설명드리는 얘기 중에 전형적인 북미 스타일 기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그 북미 스타일 기타는 중저음 세고 거칠고 좀 약간 기름진 음색의 그런 파워풀한 느낌의 그런 기타를 많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제일 그런 성향이 강한 브랜드들이 이제 딱 전형적으로 마틴, 깁슨, 길드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테일러는 이제 미국 기타이면서도 그들과는 성향이 전혀 다른, 그 중에서도 요 600번대 614 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북미 기타와는 전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북미 기타와 완전 반대되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축구판인데요. 이 축구판이 플레미드 메이플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은 전형적으로 좀 중저음이 약하고 고음 성향이, 중고음 확대 성향이 강한 그런 소리를 내는 축구판재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 614는 옛날에 나오던 거는 좀 이 메이플 색깔이 약간은 밝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톤이 칠해져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색깔이 나고요. 소리가 너무 밝아지는 걸 우려한 때문인지 이제 상판은 그 제작 업체의 유행가도 같은 이제 토로파이드 시트카 탄화목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이제 구운 상판을 사용한 이제 조합입니다. 실제로 원래의 목적은 이제 새 기타인데 빈티지 기타 같은 좀 에이징된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새 기타하고 다르게 약간 열려있는 소리에, 그리고 빈티지 기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약간은 좀 건조한 소리,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일러에서도 이제 600번대부터는 고급 기타라고 생각을 하는지, 외관에 이제 그 밑에 모델들에서 없던 장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로젯에도, 이 사운드 홀 로젯에도 이제 자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헤드 바인딩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전에 모델들을 잘 보기 어렵던 거였죠. 그리고 헤드 뒷판에도 하나 또 플레이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무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일 특징적인 건 요 픽가드가, 이거는 나무를 보니까 로즈우드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계속 이 밑에 모델들까지 쓰다가 이 로즈우드 픽가드로, 목재로 픽가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인레이도 이렇게 아까 헤드 뒤쪽에서 보셨던 이 무늬가 그대로 지판에도 이제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 부분은 뭐 픽업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전 모델 거의 동일하게 다 ES2 픽업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테일러 전 모델의 공통적이게 이 에보니 브릿지의 에보니 지판, 그리고 이거는 그 작년 사이티스 개정 이후로 바뀐 거죠. 헤드 플레이트도 에보니로, 예전에는 로즈우드가 많이 나왔는데 로즈우드가 그 사이티스 때문에 좀 제한이 걸리면서 에보니로 헤드 플레이트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카르타 새들, 터스크 너트, 너트는 지판 폭은 다 44.5mm 거의 공통입니다. 그리고 600번대 시리즈는 브릿지 핀도 에보니로 되어 있네요. 에보니에 별다른 장식은 없고 완전 그냥 까만색 에보니에요. 얼핏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그냥 플라스틱 핀 아닌가 싶을 정도 완전 장식 없는 에보니 핀입니다. 사운드 샘플 연주를 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낀 건데, 뭐 기존에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기타는 한마디로 심하게 화사하구나 싶을 정도. 그래서 딱 쓰시는 분들도 취향이 아 정말 밝고 찰랑찰랑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릴만한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북미 기타, 이런 기타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기타이기 때문에 중저음 세고 거칠고 파워풀한 이제 그런 소리랑은 정반대의 소리, 아주 화사하고 이쁘장한 소리를 내주는 기타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차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디자인을 좀 기타의 색상이나 이런 걸 좀 민감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트로파이드 상판은
구우면서 색깔이 약간 진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와 다르게 상판 색깔이 좀 진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타의 소리는 곧 이어 나올 이제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화사함의 극치,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